그런가 하면 한화 이글스가 넥센과의 프로야구 개막전 선발 투수를 미치 탈보트로 정했습니다. 3년 만에 한국 무대에 복귀한 미치 탈보트는 2012 시즌 삼성에서 14승 3패, 3.97로 승률왕에 올랐으며 올해 세 번의 시범 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. 한화의 개막전 선발이 탈보트로 결정되면서 개막전에 나선 10개 구단의 선발 투수 가운데 9명이 외국인 투수로 채워졌습니다.